도라에몽, 내 전기차도 멈췄어. 어떡해. 친구야, 또 말썽이니? 내 전기차를 충전해줄게. 기다려. 안녕하세요. 전기 상식을 알려주는 일렉트릭 클래스 수강생 여러분, LS 일렉트릭 R&D 캠퍼스 제조진흥화 연구팀의 김창현 매니저입니다. 이번 클래스 주제는 전기차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을까? 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로 다른 전기차도 충전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기차 아이오닉5의 경우 충전 케이블을 연결해 전기차와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기차가 서로 충전이 되는 걸까요? 바로 V2V, Vehicle to Vehicle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V2V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로 다른 전기차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술입니다. 두 대의 전기차를 전용 케이블로 연결하면 전기를 받는 차와 주는 차 사이에 PLC 통신이 이루어지고, 정상 상태임이 확인되면 배터리 전량이 부족한 차량에게 전력이 공급되는 방식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에서 차량 배터리가 방전돼서 시동이 걸리지 않을 때 보조배터리 점프 스타터를 이용해 시동을 거는 것과 유사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기종이 다른 전기차끼리도 서로 충전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차량 간 PLC 통신이 원활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A 전기차에서 전력을 줄게! 라고 신호를 주면 B 전기차에서 신호를 받아서 오케이 받을게 라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전력 이동이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어느 전기차와 연결해도 정상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수 있게 국제 충전 표준을 준수한 통신 프로토콜 개발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VTV 기술이 상용화되어 충전소에 가지 않고 다른 전기차를 연결해서 충전하는 것이 일상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말이죠. 도라에몽, 내 전기차도 멈췄어. 어떡해. 내가 전기차로 충전해줄게. 아니, 전기차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 친구야, 지금까지 도대체 뭘 되는 거야? 클래스 다시 수강하고 와. 앞서 전기차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전기차보다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건물에도 전력을 공급할 수도 있을까요? 네! V2G 기술을 통해 가능합니다. V2G는 Vehicle to Grid의 약자로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즉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활용해 건물 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기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V2G 개념들을 같이 볼까요? 기존에는 전기 에너지들이 한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풍력 발전기로 얻은 에너지를 스마트 그리드로 보내고, 이를 전기 충전소로 보내 전기차에 충전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게임 체인저 V2G가 나타났습니다. V2G 기술로 전력의 역전송이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전기차 주행 중 남는 전력을 가정에 공급하고 남은 전기를 전력망에 공급해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의 흐름을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V2G 기술 덕분에 전기차는 이동수단을 넘어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움직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기차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죠. 지금까지 전기차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을까를 시작으로 V2V 그리고 V2G 기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퀴즈를 풀어볼까요? 다음 중 전기차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은 1번 V2L, 2번 V2V, 3번 V2G. 정답은 바로 V2V, Vehicle to Vehicle이었습니다. 모두 정답을 맞추셨나요? 그럼 전기 상식을 알려주는 일렉트릭 클래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